자경심 심을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광인인생설 자경심 심을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광인인생설 사격심심의 해중신가라 유언대법사 광인중생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시 입정을 하겠습니다. 100일 만에 황용사에 또 이렇게 와서 여러 불자님들 뵙게 됐습니다. 그때는 좀 어설한 감이 있었는데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새 안정이 아주 딱 돼가지고 그냥 그 안정된 것을 공기로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그 더운 날씨를 무색해 하는 주지스님과 황용사 신도님들의 신심의 그 열기에 오늘 아주 저 자신이 첫째 아주 흐뭇했습니다. 참 불자들의 이 깊은 신심과 뜨거운 그 원력 참 이것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것이 좀 더 발전한다면은 무엇인들 못 이루겠는가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 법은 뭐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기도와 또 법회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있는 무한의 보물을 잘 연마해서 갈고 닦으면은 엄청난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뭐 더위가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신심의 열기를 꺾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건 지금 이 시간 어느 사찰 없이 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소리가 아마 전국을 메아리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저 경전이나 또 근래 큰 스님들 아주 신심 있는 분들의 그 신심의 표현을 할 때 스스로 북받쳐 오르는 그 신심을 표현할 때 주체할 수 없어서 연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 받을 때 향불로 따끔하게 지지는 그 정도의 연비가 아니고 손가락을 바로 태웁니다. 또 팔에다가 연비를 해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삼배를 잘라가지고 한 1cm쯤 길이로 잘라가지고 초에다가 적셔요. 초를 넣게 놓고 초에다 적셔가지고 그것을 팔뚝에다가 세워놓고 연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의뢰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아주 그 간편하게 향불로 이제 따끔하게 그렇게 그 지지고 마는데 그 삼베로 그 팔에다가 세워놓고 그 불을 붙이면은요 그게 다 내려가가지고 초가 거기서 이제 조금 남은 초가 녹아 내려가가지고 그게 다 탈 때까지 살이 타요. 그런데 그게 뜨거운 줄 몰라요. 뜨겁겠지. 예. 생리적으로 왜 안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앞에서 신심의 표현으로서 그것을 연비를 할 때 이건 직접 제가 경험한 것인데 결코 뜨겁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관음예문을 정초에 그 4분 정간으로 4번에 걸쳐서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연비를 7번 해요. 그럼 그걸 일주일 하거든요. 일주일 하는데 그걸 4번 하루에 4번씩 일주일을 합니다. 그 스님들이 사찰에서 정초에 이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비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거 준비하는 소임이 따로 있어. 그걸 참 한 소크로 준비해 놓고 그걸 쭉 이렇게 스님들에게 꽂아가지고 그걸 이제 태우는데 나중에 태우다 보면은 며칠만 지나면 그것이 거의 작은 간장 종지만한 그런 흉터가 생겨. 그거에다 또 세워서 또 태우고 또 세워서 또 태우고 해서 그게 뜨거운 줄 별로 몰라. 무슨 뭐 뜨거운 것이 맛있어서 하는 게 결코 아닌데 신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바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야말로 손가락을 한 개, 내지 두 개, 다섯 개, 네 개까지 태운 스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손가락을 통째로 태우는데 거기다 이제 태우는 방법도 있거든요. 천을 거기다 기름에다가 적셔가지고 기름 그 천을 감아가지고 그걸 태우면은 그대로 그 기름 때문에 손가락이 다 탑니다. 그렇게 해도 그게 뜨거운 줄 몰라요. 그게 만약에 뜨겁다면은 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신심의 열기는 그 손가락을 태우는 그 열기보다도 훨씬 더 뜨겁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이 신심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도리도 있습니다. 예. 경전에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연비한다고 하는 데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준해서 이제 그런 자기 신심의 표현을 하는데 참 사람의 그 마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심전 개발, 마음 땅을 개발하는 이 기도라든지 주력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뭐 간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자의 적성에 맞는 방편을 부처님께서 내놓고 그 적성에 맞는 방편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로 수행에 임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가사의한 힘이 거기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참회문을 가지고 매일 한 권씩 이렇게 절을 하고 읽어가면서 하는 이런 그 어떤 신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막 그대로가 영산회상이요. 그대로가 참 부처님 회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극히 위대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지만은 때로는 참으로 나약하고 어떤 그 의지가 없으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의지가 없으면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힘겨울 때가 너무 많은 게 또한 우리 인생이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 불자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모든 존재의 실상을 그리고 세상과 우리 인생의 실상을 바르게 깨달으신 그런 진리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또 중요합니다. 믿기로 하면 믿을 곳이야 천지죠. 그러나 얼마나 바른 가르침에 우리가 믿고 귀의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살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교에 여러 가지의 방편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방편을 통해서 신전을 개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땅속에 파묻혀 있다 손치더라도 그 다이아몬드를 캐내기 위해서는 가진 방편을 이용해야 됩니다. 기계를 들이대고 장비를 들이대고 사람이 캐야 되고 뭐 온갖 그런 그 방법이 있어야만 그 다이아몬드가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같이 부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어마어마한 보물이라고 하는 그 진여불성을 우리에게 알려줬고 또 우리는 그것을 캐서 나의 재산으로 내 살림살이로 만들도록 하는 것, 뭐 이것이 이제 불교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늘 들어왔지만은 한 가지 어떤 그 사례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 계연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 스님 밑에 신창 스님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계연 스님 밑에 있는 그 신창 스님은 뭐 여하이 그 경학 공부도 하고 불교가 이것만은 아닐 텐데 이런 스스로 생각을 하고 뭐 소리 소문 없이 스승 밑을 떠나서 백장 스님 밑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백장 스님인데 가서 공부를 하면서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그야말로 심전 개발을 제대로 했어요. 말하자면 깨달음을 성취해서 곧바로 은사 스님이 계시는 계연 스님 설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묵묵히 그냥 지내는 거예요. 묵묵히 지내다가 어느 날 스님이 목욕을 하시는데 등을 밀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차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미 도를 통했고 깨달으신 분이죠. 어떻게 하면 이 스승의 은혜를 갚을까? 스승의 은혜를 갚는 길은 스승이 깨닫도록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그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회를 엿보던 중에 목욕을 하게 되는데 등을 이렇게 이제 밀다가 참 스승에게 못할 짓이죠. 스승의 등을 툭툭 치면서 호호 법당이여, 참 법당은 좋다. 살이 아마 좀 쪘든 뭐예요. 쪘든 안 쪘든 어쨌든 스승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썼습니다. 참 법당은 좋은데 그런데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 그게 이제 은사스님에게 말하자면은 어떤 그 촌철살인의 아주 무서운 일침을 놓는 것이죠.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 법당은 참 좋은데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 상자가 등을 밀다가 은사의 등을 두에 치는 꼴이 벌써 마음이 상했는데 거기에 또 나오는 말이 참 법당은 좋은데 부처가 영험이 없다. 이러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씩 이제 뒤로 상자의 얼굴을 돌아봤어. 그러니까 상자가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붙인 말이 부처가 영험은 없는데 어떻게 방황은 또 할 줄 아는구나 이랬다는 거지. 불무영험이나 야능 방광이로다.
아주 그 우리 어릴 때 그 사집 공부할 때 선녀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그때 한번 배운 게 평생 써먹는다는. 너무 또 감동적이고 재밌고 또 우리가 흔히 그 마음의 위대성을 눈의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무엇일까? 뭐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만 분의 일이라도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이야기가 너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돌아볼 때 그 순간에 상자가 하는 말이 영혼도 없는 부처가 방황은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은 돌아볼 줄 아는 것. 누구야 라고 하면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할 줄 아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한 물건이 들어있었어. 그 물건은 참으로 위대한 물건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억만분의 1도 모릅니다. 우리가 안다 안다 하지만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억만분의 1도 몰라. 그걸 부처님이나 기타 도인들은 말하자면 그것을 100%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았다 그러는 거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기껏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휙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참 스승으로서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또 참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 너무 의미심장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도 워낙 그 스승 되는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래도 그런 말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줄은 아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사람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참 가뭄에 비가 오면은 폭폭 이렇게 젖어들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는 돼 있는 사람이라 마음이 영혼이 너무나도 잘 닦여져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때가 하도 많이 묻어서 마치 그런 말을 들어도 그 차돌에 그 물을 붓는 것 같아서 차돌에 물을 부으면은 겉만 젖지 속으로 스며들지 않아요. 다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겉만 젖어요. 겉만 젖는데 다 흘러내려가 버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잘 순화된 사람들은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리고 여름에 기도하고 땀 흘리는 이 일은요 다른 저 봄이나 가을에 기도하는 것보다 한 10배 더 효과가 큽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만치 힘이 들수록 효과가 많다는 겁니다. 그 불교의 기도철은요 겨울 정초를 전후해서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7월달 음력 7월달 한 달이 기도철이거든요. 업장이 그냥 팍팍 녹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 땅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가문 땅과 같아. 그래가지고 이런 법문이 한마디 촥 이렇게 전해지면은 그냥 마음에 쑥쑥 받아들이는 거야. 가문 땅에 비가 오면 쑥쑥 스며들어 버리듯이 차돌이 아니라 아주 잘 다듬어진 옥토와 같아. 그 옥토에 비가 오면은 어떻습니까? 비가 온 대로 스며들어 버리는 거야. 우리 영혼이 사실은 그와 같이 돼가지고 저기 참회문을 읽거나 본문을 듣거나 경전을 읽거나 할 때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야 돼. 이 개연 스님은 최소한도 그 정도 영혼이 잘 그 순화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무 반응도 못하고 더 이상 사랑 분별도 못하고 상자의 그 말 한마디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차돌처럼 된 우리들의 그 마음이 자꾸 이제 말하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 정진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차돌이 예, 썩고 물렁물렁하고 그래서 나중에 아주 그 부드러운 흙으로 변해가지고 그저 비가 오는 대로 받아들여 버리듯이 우리 마음 땅에 성인의 말씀이 예,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절이 그대로 우리 심전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해서 말하자면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한 마음의 말하자면 힌트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 있습니다. 부르면은 대답하고 또 즐거운 일 있으면은 기뻐할 줄 알고 슬픈 일 있으면 통곡하면 슬퍼할 줄도 알고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갈고 닦음으로 해서 무한한 능력을 원자 폭탄 수백 개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 이상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태워도 뜨겁지 않은 그런 신심의 열기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돌이에요. 참 신기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첫째, 그 다음에 믿고 갈고 닦아서 확실하게 내 살림살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고 그렇게 되면은 가정사라든지 개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것으로서 인연이 돼서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편으로 뭐 100일 전에 우리가 부처님을 점안해서 모시고 이렇게 삽니다. 중생들에게는 상견 중생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방편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방편은 무슨 뭐 불상으로 이렇게 모셔놔서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주심도 나갈 때 문 꼭꼭 잠그고 나가요. 부처님이 계신데 문을 잠그면 됩니까? 그거 잘 알아요. 신도인들도 잘 알고 주심도 잘 알고 우리 스님들이 다 잘 알아. 여기에 누가 와서 무슨 뭐 불전을 훔쳐가도 부처님은 어찌할 줄 몰라. 이게 등산구를. 그럼 뭐냐, 이 등산굴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부처를 낚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끌어내는 데는 아주 최고의 방편이야. 백발백중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인간은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래서 불사하는데 불상 모신다 하면 이건 뭐 넘쳐나. 불상 모신다면 그 다음에 대웅전 진다 하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저기 저 스님들 살 요사채 신도들이 오면 뭐 식당 편리하게 활용할 식당 지낸다 하면 그게 사실은 살아있는 부처님을 대접하는 곳인데 그 불사는 안 되는 거야. 식당 불사 잘 안 된다고. 요사채 불사도 잘 안 돼. 대웅전으로 올라가면 훨씬 더 잘 돼. 그 다음에 불상을 만난다 하면 너도 나도 그냥 넘쳐나. 참 부처님이 내 대신에 불상을 조각해서 중생들의 의지처로 삼아라 라고 했는데 참 너무나도 아주 훌륭한 방편이에요. 이러한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정말 위대한 살아있는 부처,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진짜 살아있는 영험 있는 부처를 나의 부처로 만드는 그런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불교의 어떤 그 기본 종지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그 관법 내지 행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 고준한 그런 그 마음의 도리, 부처님의 법은 참으로 훌륭하고 좋긴 좋다. 법당 안에서 들을 때는 좋지만은 그만 법당 벗어나면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도대체 그게 그 효용의 가치로서는 참 활용하기가 너무라도 먼 데 있고 높은 데 있어서 힘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마음의 도리, 뭐 마음먹은 대로 일체 유심조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제 수준을 조금 낮춰가지고 마지사 관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소개하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불교의 관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법이 뭐 성을 잘 낸 사람은 자비관을 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인연관을 하라. 또 뭐 이렇게 세상 물질에 탐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무슨 무상관을 하라. 뭐 등등 관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또 한 가지 관법이 나지사 관법이에요. 이거 순전히 이제 뭐 어려운 불교 용어가 아니고 우리말이에요. 나. 뭐가 나냐. 세상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 우리 집안에 뭐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내가 바라는 바대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럴 때 이 나지사 관법은 아 그렇구나. 술을 마시고 들어왔으면 아 술 마셨구나. 그래 술 마셨구나 현상대로 보라 이거예요. 그게 나 관법이야. 그 다음에 지는 마실 이유가 있었겠지. 곤드레 만들어야 돼갖고 새벽 3시에 일찍이 들어오면은 아 그렇게 마실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겠지. 이게 지야.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나 지사 두 번째. 그래도 남의 집에 안 들어오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 끝에 가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냐. 거기에 뭐 이러고 저러고 토달고 왜 그러냐 뭐 사느니 못 사느니 하면 그 어쩌단 말이고 안 되는 거야. 그래 우리 불자들은 현명해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지혜를 배우는데 이 나지사 관법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대로 현상대로 봐. 그냥 내가 거기서 내 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되느냐 어쩌느냐 해가지고 거기에 한들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먹고 술이 취했는데 말 한마디 한다고 술 깨는 것도 아니고 한 예로서 말이에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형제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럴 만한 인연이 있었겠지. 그럴 만한 어떤 사항이 됐겠지. 막 그것으로서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누가 와서 뒤에 와서 차를 박아서 차가 좀 파손이 됐다 했을 때 더운 날 그런 일이 벌어져 봐요. 신경질도 팍 나죠.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럴 때 나지사관 딱 떠올려야 돼. 이게 그 고차원적인 그런 그 불법 이야기보다 정말 실용 가치 있는 관법이에요. 그런 관법 수두룩 합니다. 그 나지사 관법. 또 그 다음에 그러나 행법이 있어. 그러나 행법. 불교에는 부처님께서 아주 다종다양한 사람의 근기, 별별 근기를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근기에 맞는
별별 중생들의 별별 일을 다 맞춰서 이런 저런 그런 거 어떤 행법, 관법, 수행법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행법은 뭐냐? 그러나 행법은 이게 또 아주 재밌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가 이제 공부를 못한다 합시다. 공부 못한 자녀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야. 누구를 닮았는지 도대체 공부를 못해. 그래서 양 좋은 학교도 보내고 싶고 뭐 앞으로 이 공부를 잘해야 뭐 앞날이 툭 트이고 출세를 할 텐데 그 큰 걱정이야. 그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해. 그러나 착해. 그러나 착해. 얼마나 마음 놓이는 일입니까? 공부 못하는 거. 근데 그러나는 열 가지가 넘게 붙어. 내가 다 잘 아니까. 그러나 착해. 우리 집 아이는 공부를 못해. 그러나 건강해. 아, 건강한 거 얼마나 고마운데. 정말 건강한 거 고마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병치료해가지고 내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나 건강해. 아, 이것만으로 뭐 훌륭하죠, 뭐. 공부 못한 것까지 무슨 뭐 됐습니까? 아, 착하고 건강하면 뭐 얼마나 좋아요. 내가 다 몰라서 난 한 열 가지밖에 못 붙이지만은, 직접 부모 된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보면은 아마 그러나가 열 가지가 아니라, 스무 가지, 서른 가지도 넘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공부는 못 해. 그러나 사람이 좋아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따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를 많이 발견하고 붙일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부모야. 여기 황용사 와서 법문 제대로 들은 사람이야. 여기 가서 그러나를 어떻게 하면 많이 붙일까? 우리 남편은 맨날 술을 많이 먹어서 참 그 탈이야. 그러나 착해. 그러나 착해. 술만 좋아했지 딴 짓은 안 해. 우리 남편은 술을 참 좋아해. 그러나 형제간에 참 의리 있어. 그러나 가정적이야. 뭐가 얼마든지 있죠,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야 이게 불자의 그 어떤 그 현명한 지혜를 가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안 보고. 그래서 이게요, 뭐 저런 불교가 있나 싶지만은 생활 불교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요거는 사람 관계지. 뭐 물질 사람 지금은요 물질은 어지간히 해결된 시대입니다.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 욕심 조금만,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조금만 부리고 하면 어지간히 해결된 상태인데 요거는 사람 문제야. 그럼 사람이 나에게 폐에 끼치는 그것 때문에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가 야기되는 거야. 그럼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요거는 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열쇠는 내인데 달렸어.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 열쇠는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열쇠야.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열쇠, 나지사라고 하는 이 열쇠, 나지사 관법, 그러나 행법, 내가 이제 관법, 행법 같은 말인데 그래도 불교 용어를 붙여서 관법이다, 행법이다 그렇게 해요. 자녀들에게 그러나를
지금 많이 붙이고 있죠, 여러분들 속으로. 우리 아이는 몸이 약해. 그러나 머리는 좋아. 우리 아이는 몸이 약해. 그러나 가족들에게 너무 잘해. 뭐 붙일 게 뭐 찾아보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꼭 이 저 나지사 관법과 그러나 행법을 오늘 황용사 왔던 인연으로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니까 배워가시고 또 절에 와서는 또 고준한 그런 그 불법의 아주 현명한 이치를 또 배워서 거의 뭐 본문 듣고 불교 공부할 때는 거의 뭐 아라한 지위나 보살 지위에 이른 듯한 그런 기분으로 그러다가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사회 나가면은 도로 중생이 되잖아요. 그 중생이 됐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사람관계,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바람직한 그 어떤 그 수행법이 나지사 관법이 참 좋아. 뭐 옆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다. 항상 안 드는 짓을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항상 안 드는 한두 번 실수했다면 내가 뭐 그렇게 그런 나지사 관법으로 대처하겠지만은 항상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어떻게 나지사 관법 먹혀둡니까? 그것도 나지사 관법으로 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 그게 열쇠야. 저 사람은 전생부터 타고나기를 그렇게 될 수밖에,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구나. 그런 인연이 있었겠지. 막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감사하다. 다 통한다고요. 안 붙이면은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부정적으로 배척하려고 마음에,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려고 마음 딱 전환을 하면, 바꿔버리면은 이 나지사 관법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내 주위가 편안하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나와 늘 부대끼고 살아가는 그 회사, 함께하는 동료들, 도반들도 그렇죠. 뭐 늘 절에 다니는 거. 아, 이 사람은 절에 다니, 같이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많은 도반들이 있어. 절에 부처님들은 되게 신심 있는 것 같은데, 지밖에 모른다, 이거. 그 지밖에 모르지만은, 그러나 부처님들은 신심 있어. 또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서 이것도 불교 경전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너무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까이 설명한다고 이건 뭐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 경전에 있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지사 관법 그러나 행법 이것을 권하고 싶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심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심의 여기 이것만 있으면 뭐 일체 모든 문제 다 해결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의 중심에 말하자면은 신천 스님이 일깨우셨던 바로 부르면 대답하고 등을 치면 돌아볼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처가 우리들 가슴 속에 영역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어디 가도 주인공이고 주체고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주인공이고 이것이 들어서 일체를 다 이루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고, 부처님이 이 문제를 가장 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처님 회상에 모여서 이 하나 제대로 이해해서 개발에 잘 쓰자고 하는 그런 그 뜻으로 사실은 이 포개당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도리를, 이 참 오묘하고 불가사의하고 정말 기가 막힌 도리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 그 부처님같이 위대한 성인이 제대로 깨달아서 또 그 뒤에 온갖 조사스님들이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오늘날 이 순간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주지스님이 기도하시고 또 한 번씩 강의해서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불교, 정법 불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그 원력과 신심에 우리 모두 깊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참 백천만급 난조우,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려운 이 불법을 만난 그 보람과 그 의미와 공덕을 한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전당이 돼서 날로 날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일기도 마침 천일기도 중에 백일기도가 됐고, 천일기도 회향은 다른 법당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가만 보니까 충분히 다른 법당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한 대배쯤 되는, 요 크기 한 다섯 배쯤 되는 그런 법당에서 한번 천일기도 회향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일기도 회향에 내가 꼭 그 법당에 와서 같이 한번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데, 와서 보니까 문득 그런 그 욕심이 생겨요. 내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게, 아, 충분히 우리 황산스님이라면 가능하겠고 여기 모인 분들의 그 열기와 신심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좋겠습니다.